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성접대를 비롯해 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죠. 오늘 재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된 건데요. 다만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받은 1억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 큰 화제가 됐던 별장 성접대 관련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히고 법정 구속이 되자 김학의 전 차관은 당황스러워하며 상고할 뜻을 보였다죠. 결국 진실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밝혀질 것 같습니다. 권력의 장막 속에 갇힌 진실을 밝히는 일이 참 어렵네요. 10월 28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산내없고 고원도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 맛 고원도 암돼지. 고원도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도 암돼지.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You must stop.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탑. 인생은 non-stop. 관절엔 You must stop. 부착해요. 삼양바이오팜. 배우 손예진이에요.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이 식사하던 그 키친, 남자 주인공이 샤워하던 그 바스. 알고 보면 영림 제품인 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영림이니까 키친바스도 엄청 예쁜 거 있죠. 영림을 만나면 일상이 드라마가 된다. 영림 키친바스. 마운티아 윤계상입니다.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추운 계절, 옷 고를 때마다 어려우시죠? 그렇다고 이 좋은 계절을 마다할 수 없죠. 아침 저녁 쌀쌀할 때마다, 가볍고 부드러운 옷이 필요할 때마다, 마운티아 플리스. 그럼 나가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운티아.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누군가에겐 충전이, 누군가에겐 힐링이 필요한 지금, 더욱 새로워진 아메리칸 픽업트럭 콜로라도와 함께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워풀한 312 출력, 압도적 공간 활용성, 리얼뉴 콜로라도 출시. Welcome to 콜로라도. Chevrolet Find New Roads.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타이거 BBIG K-뉴딜 ETF. 이름은 길어도 핵심 종목들로만 완벽하게 압축된 ETF가 생겼다. 그런 게 어디? 미래 에셋 타이거 ETF.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바로 모레입니다. 금요일부터 안동에서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시작됩니다. 잠시 후에 한국정신문화재단 임중한 사무처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미중 바로 알기 시작합니다. 미 대선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중국은 374명의 당 간부가 모여서 미국을 추월하기 위한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논의되는지, 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해보고요. 최근에 달러 약세 현상, 그리고 미 대선 상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간이 이렇게 넉넉지 않아서요. 질문을 좀 중간중간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예. 자, 먼저 이 전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어제부터입니다. 올해 최대 정치 행사, 오중전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다소 뭐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중전회가 뭔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 있는 다섯 번째로 열리는 전체 회의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뭐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5년 임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예. 5년간 최소 5차례 이상의 전체 회의를 갖도록 당원의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순번대로 1중전회, 뭐 5중전회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뭐 1중전회는 뭐 당 최고 지도부들을 선출하고 또 2중전회는 공산당 헌법을 수정하는 문제, 그리고 4년차인 5중전회 같은 경우에는 5개년 경제계획을 심의하는 보통 그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뭐 임기 5년 동안 최소 5차례 전체 회의를 갖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임기라는 거는 그 공산 당원들 임기를 말하는 건가요? 시 주석 임기를 말하는 건가요? 네, 뭐 당 주석서부터 그 선출된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5년 임기 단위로 나눠지고요. 예.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두 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임기제가 이번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그 전통적인 이런 그 구조가 조금은 현재로서는 좀 무너진 상태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이번 5중전회에서는 어떤 이슈가 논의되길래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겁니까? 네, 뭐 정치적 이슈하고 경제 관련 이슈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예.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가을이 상기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 뭐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1982년도에 폐지됐던 당 주석제를 부활시키고요. 또 정치국 상무위원 숫자도 현재 7명에서 앞으로는 5이나 3명 정도로 크게 줄인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시황제의 이름에 걸맞게 1인 절대 권력을 강화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예. 뭐 경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5년간 경제계획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14차 5개년 계획이 논의되고요. 뭐 중국의 GDP를 2035년까지 미국을 추월하기 위한 장기 목표도 확정이 됩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1대1로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 나갈지, 미국과의 외교 관계는 어떻게 전개시킬지, 그리고 미국을 추월하기 위해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전략적 신흥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이런 내용도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또 논의가 되는데 방금 전에 그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논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예상하기로 경제 정책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수출주도의 발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예. 이 때문에 앞으로는 외부 경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 자립도를 높이는 정책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예. 뭐 수출과 함께 내수를 강조하는 쌍순환 발전 모델이 검토나 확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뭐 이뿐만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나 그 중국 서비스와 관련돼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조치들이 취해지게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정부 주도로 M&A가 본격화되고요. 국영 기업의 지배력 강화뿐만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민영기업도 정부에 의해서 통폐합이 되거나 정부 소속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틀이 마련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제 자립도를 높이겠다. 수출과 내수를 강조하는 쌍순환 발전 모델. 또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이 예상이 되는군요. 자, 요즘 뭐 반도체가 참 중요한데 지금 뭐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지금 상당히 견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초 목표가 이제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계획이 어떻게 달성 가능할까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안 문제로 인해서 화웨이가 제재를 당했고요. 예.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기업으로 지목된 SMIC라는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제재를 당했기 때문에 뭐 2025년까지 전체 그 시장 점유율을 70%까지 자금률을 높이는 이런 정책은 거의 이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 때문에 미국 조사 기관인 IC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정도 되더라도 뭐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20%에 머물 것이고요. 이마저도 뭐 삼성전자나 인텔, TMC, MC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뭐 중국은 대부분의 제품이 중저가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쪽에 그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그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 70% 달성 이 목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지금 뭐 말씀하셨습니다 뭐 화웨이라든지 뭐 SMIC 같은 이런 제재 속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상당히 좀 반사 이익을 얻은 것 같아요 어제였죠 3분기 그 수출 실적 우리 경제 성장률 발표가 됐는데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상당히 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화웨이가 이제 본격적인 제재를 받기 전에 밀어내기 수출을 한 건 아닌지 뭐 이렇게도 또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4분기에는 좀 우리 대중국 수출 반도체 수출이 좀 주춤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던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AI,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과 관련돼서 1조 4천억 달러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산업 고도화 정책을 쓰게 되는데요. 뭐 중국 경제는 현재 디지털 경제로 급속하게 전환이 되고 있지만 각 산업별 디지털 보급률은 세계 평균에도 한참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네. 중국이 디지털화의 속도를 낼수록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장비 부품 회사들 쪽에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같은 특수로 인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3분기 경기 실사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매출 기준으로 95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4분기 영업 환경을 나타내는 지표도 110으로 통계가 작성된 이후에 처음으로 100을 상회할 정도로 대중국 사업 전망은 앞으로도 좀 밝고 그런 측면에서 대중국 수출도 늘어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4분기에도 대중국 사업 전망은 밝을 것 같다는 예상이시고 GDP 얘기를 좀 해보죠. 중국은 항상 보면 목표 GDP 성장률을 발표를 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코로나 영향으로 생각이 되는데 차기 5개년 계획에서는 성장률 목표를 발표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아무래도 그래요? 미중 패권 전쟁이 무역이나 환율, 기술, 군사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추방 전쟁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중국 내에서조차도 과도한 성장을 경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방 정부의 수치를 내려다주면은 아마 인프라 투자라든지 설비 투자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2025년까지 중국의 잠재 성장률은 5%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경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적당한 성장이라든지 성장률 밴드 폭을 크게 확대시키는 애매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6% 지키겠다 이런 건 좀 꿈의 숫자가 되겠군요. 6%는. 그래서 앞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뭐 적당한 성장 아니면 밴드 폭을 좀 넓혀서 제시하는 그러니까 뭐 몇 퍼센트 하겠다 이렇기보다는 뭐 4에서 5% 정도 하겠다. 뭐 4에서 6%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시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지금 미국이 GDP 1위고 중국이 2위인데 곧 이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한 2030년 정도 뭐 이렇게 그쯤이면 따라잡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뭐 GDP 규모를 보면은 올해는 중국이 미국의 73%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해요? 뭐, 올해? 네, 그렇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의 그 수준을 회복하려면 2022년 이후에나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중국이 계속적인 정부 주도의 정책을 계속 쓴다고 하면은 2030년께에는 중국이 미국의 GDP 규모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때문에 왕타오 USB 중국 담당 그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10년 뒤 2030년에는 미국의 GDP는 26조 6천억 달러,
중국도 26조 8천억 달러가 되면서 중국이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예.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압박이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내수만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앞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새로운 성장 엔진을 발굴하지 못한다면 미국 추월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이 새로운 성장 엔진을 발굴한다는 전제 하에 지금 2020년에는 미국이 100이라면 중국은 73 GDP가 근데 2025년에는 한 90%까지 2030년이 되면 추월한다. 아, 이런 예상이 가능하군요. 자, 이번에는 환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아주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소식 다들 아실 텐데 제 기억으로는 왜 3월에 그 증시 패닉이 왔을 때 1280원대인가요? 환율이 최고치로 치솟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제는 1120원까지 떨어졌고 오늘은 조금 회복이 됐네요. 1134원으로 회복됐는데 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달러가 약세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 약세.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코로나 감염이 확대가 되면서 4분기 경기 회복이 지금 불투명한 상태고요. 예. 또한 그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예측 불허의 대접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뭐 선거 결과가 확정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리스크 회피성 매수세가 안전 통화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본 엔화나 스위스 프랑크, 유로화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원화 같은 경우에는 위엔화의 그 상당한 강한 동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뭐 지난주에 위엔화 같은 경우에는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 6.64위엔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금리차가 더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엔화는 연말까지 1달러에 6.5위엔 전후까지 절세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원화 같은 경우에도 1달러에 1,100원대가 연말 이전에는 붕괴가 가시화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소장님이 소개해 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포치 포치 그랬잖아요. 파칠이라 그래서 왜 그 1달러에 7위안을 넘어섰던 그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6.5위안까지 예상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그 미 대선 소식 좀 전해주세요. 이제 뭐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예상이 어떻게 좀 변했습니까? 트럼프가 많이 치고 올라왔죠? 네, 뭐 트럼프가 거의 오차 범위 안에서 바이든과 대접전을 벌이고 있고요. 예. 특히 6개 격전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면서 네가티브 선거전 효과를 트럼프가 단단히 지금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뭐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채권시장이라든지 뭐 다른 그 지표로 보면은 현재 그 도박사 확률도 60% 정도는 바이든이 우세로 지금 점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개인 투자가들이라든지 미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경제만 봐서는요, 소장님. 뭐 여러 가지 뭐 설명이 필요하지만 한마디로 해서 바이든이 되는 게 우리 경제에 유리합니까? 트럼프가 되는 게 우리 경제에 유리합니까? 한마디로. 그냥.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트럼프는 거래가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뭐 무역 압력이 작용을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더 많은 수입을 해주면은 아무래도 우리한테 유리한 협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오히려 조금 더 바이든보다 우리 경제에는 좋고요. 뭐 정치나 국제 관계에서는 바이든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헌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선생님, 전 보건의료인이 꿈인데 좋은 고등학교 있나요? 있고 말고. 안동의 보건간호 특성화 학교인 예일메디텍 고등학교가 있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보건간호과 두 개 반을 모집한단다. 남들보다 일찍 준비한다면 너의 꿈에 날개를 단 거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 안녕하세요. 최아정이에요. 함께 만드는 외출 생활 백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네요. 뒷자리 1339님. 천리길도 빈틈없는 마스크 착용부터. 아이디 회의왕님. 직급 연차 구별 말고 둘 이상은 거리 두자. 저도 하나 준비했어요. 음식은 덜어 먹어야 맛이요. 식기는 따로 써야 맛이다. 어때요? 괜찮았죠? 외출 생활도 안전하게. 우리들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안전을 지키는 백신 아닐까요? 공익 광고 협의회.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혜입니다. 네, 6시 26분 33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오늘 시작하죠. 벌써 7년째입니다. 안동에서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모레 금요일에 개막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한데요. 한국정신문화재단의 임중한 사무처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벌써 모레로 다가왔네요. 30일부터 안동에서 예.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시작되는데요. 예, 인문가치 포럼이 어떤 행사인지 전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예, 10월 30일 금요일부터 11월 1일까지 안동시에 소재하고 있는 전통 리조트 구름회에서 제7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개최됩니다. 예. 인문가치 포럼은 인류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포럼입니다. 예. 많이 알려져 있는 다버스 포럼과 비교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다버스 포럼이 그 인간이 먹고 사는 경제적, 물질적 가치를 다루는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면 인문가치 포럼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정신적 가치를 다루는 세계 문화 포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걸 논의하는 자리다라는 말씀이시고, 우리가 예, 다보스 그렇다. 포럼 많이 들어봤는데 이 다보스 포럼이라면 이제 세계 경제 포럼, 예, 인문가치 포럼은 세계 문화 포럼이라는 거 이렇게 예, 예, 비교를 또 해주셨네요. 자,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이제 2014년에 시작이 돼서 올해 7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는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그 숫자로 나타난 성과를 보면은 6회 포럼까지 21개국 700여 명의 국내외 연사가 참여했고 일반 참가자는 국내에서 4만 명이 안동에 와서 참여했습니다. 예. 포럼으로 인해서 그 21세기 인문가치 포럼과 안동시 전 세계에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인문가치 포럼이 그 단일 포럼으로서 한계를 뛰어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관광, 숙박, 식음료 산업뿐만 아니라 안동 그리고 경북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마이스 관련 인프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네. 결과적으로 지역 공동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문가치 포럼과 안동시가 전 세계에 알려졌다. 지역 경제 예. 활성화에도 큰 영향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예. 이번에 또 코로나가 있어서 뭐 이 코로나 관련 방역 지침은 아주 철저히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예. 뭐 예, 다음에 좀 기회가 있을 때 얘기를 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죠. 인문가치 포럼 올해 주제가 문화 예. 다양성 시대의 사회적
사회적 가치인데요. 예. 이 문화 다양성 시대의 사회적 가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오늘날 그 전 세계는 인류가 직면한 문화의 획일화, 상업화, 그리고 종속화, 또 그 민족 간 갈등과 대립에 대한 대안으로 다원적 가치 존중을 바탕으로 한 문화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의 그 주요 갈등 원인이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 것임을 고려할 때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시대 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포럼의 주제를 문화 다양성 시대의 사회적 가치로 정했습니다. 아,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 다양성을 존중하자, 이런 말씀이시고. 예. 아, 이번 포럼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기조강연을 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예.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고, 또 김용학 전 연세대 총장과 함께 또 특별 대담도 한다고요? 예, 예. 예, 그 10월 30일 금요일 날 오후 1시 30분부터 구름의 그 천자문 마당에서 개최되는 개막식에 이어서 예. SK그룹 최태원 회장님의 기조 강연과 또 그 최태원 회장님과 연세대학교 전 총장이신 김영학 총장님의 특별 대담이 진행됩니다. 예. 최태원 회장님께서는 일찌감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경영의 원칙으로 반영해 온 이유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업의 해법 등에 대해서 강연할 예정입니다. 기조 강연에 이어 진행될 특별 대담에서는 연세대학교 김용학 전 총장님과 함께 예.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적 가치 확산과 관련한 여러 분야의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 의견을 조언할 예정입니다. 아, 최태원 회장이 이제 강연도 하고 특별 대담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인문가치 포럼 하면 그동안에 이제 여러 세션으로 나눠서 세계에서 정말 많은 학자와 또 전문가들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오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다른 해외에서는 들어오는 이런 석학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예. 진행됩니까? 예,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올해 포럼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 행사 규모가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그 온라인 생중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예년의 경우엔 국내에서 직접 참여한 연사들이 100명이 넘었습니다만 올해는 오프라인 해서 한 90명 정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 특히 해외 연사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참여할 계획이고 현장에 직접 오셔서 참여하시는 해외 연사는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예. 세션별로 보면은 그 참여 세션 1에서는 손민아 아나운서, 예. 참여 세션 2에서는 해민학교 이사장이신 그 가수 인순우 씨가 참여합니다. 예. 그리고 참여 세션 4에서는 유명하죠. 국립의사 이시영 박사님. 아. 그리고 그 참여 세션 5에서는 재봉 교수님과 그 또 유명한 그 방송인 타일럿 나시 등 19명이 참석합니다. 예. 그리고 그 현대사에 필요한 인문가치를 모색하게 될 학술 세션에서는 그 김광옥 중국 산동대학교 특임 교수님과 양일모 서울대학교 교수님 등 31명이 참석합니다. 예. 그리고 그 실전 세션에서는 개그맨 그 정범균 그리고 임영주 부모교육연구원장 등 39명이 참여해서 관객들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게 될 그 인문가치에 대해서 소통할 예정입니다. 예, 올해는 규모를 축소해서 이제 온라인 생중계에 중점을 둔 예, 그런 방식으로 예. 진행하겠다. 뭐 손민아 아나운서, 가수 인순이, 이시영 박사 등등 올해도 예. 뭐 참여자가 대단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섭외하는데 많은 분들입니다. 예, 섭외하는데 아주 애를 많이 쓰신 것 같고 지금 예.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저 인터넷 포털에 치면 쭉 나와 있겠죠? 자세한 설명이 예, 나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인문가치 포럼 치면 나와 있겠네요. 예, 예. 예. 자, 그리고 폐막식이 이번 주 일요일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금, 토, 일 이렇게 3일간 열리는데 예. 폐막식 때는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이 강연을 한다고요? 예, 예. 예, 그 폐막식 특별 강연은 그 김영자 전 환경부 장관께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김영자 장관님은 그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과 기후 변화로 인한 그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 정신에 대해서 강연하실 예정입니다. 그 앞에 두 가지 문제는 인류가 직접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고, 네. 또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현재 보면 동시다발적인 문제로.
저는 기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장관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강연이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 현장에서 듣고 싶은 분들이 참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 이거 그냥 막 가면 안 되는 거죠 현장에? 예. 사전 등록을 해야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그 25일까지 1월까지 그 포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등록을 마쳤습니다. 아 이미 마감이 된 예.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안 예, 돼요? 그렇습니다. 예. 아, 예. 예. 1260명이 그 사전 등록을 했습니다. 예. 특히 올해는 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서 좌석수를 제한하고 현장 등록을 받지 않고 전면 사전 등록으로 진행합니다. 예. 그리고 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참여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예. 포럼 홈페이지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를 진행하는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 강연당 한 몇 분 정도를 보시나요? 그 관중은? 예, 그 세션별로 보면은 그 예. 참여 세션은 150명. 예. 그리고 그 실전 세션은 50명. 학술 세션은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아, 보시면. 그래요. 아, 그렇게 많은 수는 안 되는군요. 예, 예. 그렇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예. 예. 당일 그 현장 등록은 안 된다는 거 이미 사전 등록이 끝 마쳤다는 거 알아두시고 현장 함께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 예. 들으시면 되겠고 예. 다시 보기도 역시 가능하니까요 끝나고 나서 예, 다시 보기도 그렇죠? 가능하고 예. 그 실시간 댓글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당부하거나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예, 그 코로나 시대에도 잊지 말아야 할 그 중요한 삶의 가치를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포럼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 다양성 시대에 걸맞는 사회적 가치를 찾아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가 진행되고 실시간 채팅으로 토론에 참여가 가능한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워낙에 큰 행사라서 뭐 준비하시는데 애 많이 쓰셨을 것 같습니다. 처장님. 예. 오늘 예.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행사 잘 끝났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정신문화재단 임중한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예,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깨끗한 북풍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먼지가 흩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세먼지가 오히려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지역에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안동, 예천, 상주, 의성은 오전부터 오후 시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습니다. 현재는 다른 곳은 먼지가 흩어지면서 다 정상 범위로 들어왔는데요. 아직 상주는 37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계속 불고 있기 때문에 먼지는 오늘 밤 안에 모두 흩어지겠습니다.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먼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제는 점차 청정한 공기와 맞바꿀 추위가 대기 중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높게 시작했지만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낮았는데요. 특히 오늘 밤 사이 기온이 뚝뚝 떨어집니다. 북서쪽에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바람은 갈수록 차가워지겠습니다. 찬바람에 체감상 날이 더 춥게 느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밤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우리 지역에는 봉화, 문경, 영주, 상주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 11시 이후에 발효되겠고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금요일이 모레 낮부터 예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른 오전 시간대는 안개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전 중에 대부분 사라지겠지만 일부 지역은 낮에도 강무나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연무란 것은 안개와 먼지가 뒤엉킨 걸 이야기합니다. 운전하실 때 차한거리 넉넉히 두고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고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사고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가을철 산불사고 빈발한 만큼 불씨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을 달래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은 안동, 문경이 아침 1도, 한낮에 16도 예상되고요. 영양, 영주, 봉하, 예천, 청송이 아침 0도, 한낮에 17도 남아 있습니다. 의성은 영하 1도에서 18도 분포, 상주는 2도에서 17도 예상됩니다. 상주 현재 기온은 어제와 같은 16도, 체감 온도는 16도, 습도는 34%입니다. 날씨였습니다.